사실 검증입니다. 과연 말이 맞냐? 이게 우리가 보통 이 사람들이 저질러 놓은 얘기가 맞나냐를 하나하나 먼저 따져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이승만의 일대기와 이승만 정권에 대한 얘기를 제가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 주세요. 자, 요건 제가 좋아하는 게 아니고 이런 포스터가 하나 있길래 요거 제가 그냥 하나 갖고 왔습니다. 제가 해놓고도 굉장히 기분 나쁘니까 저의 마음을 보시면 안 되고요. 하여튼 이 한 문장이에요. 이승만의 건국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고 하는 건데, 자, 이들의 주장이 딱 간단하게 두 가지거든요. 첫째, 이승만이 자유민주주의의 기초를 놨다. 둘째, 그가 우리나라 자본주의의 기초를 놨다. 이 두 개예요. 그럼 거꾸로 물어볼게요. 이승만은 과연 자유민주주의의 기초를 놓았는가? 두 번째, 이승만은 과연 자본주의의 기초를 놓았는가? 따져보면 되거든요. 결론부터 얘기하겠습니다. 거짓말이에요. 100% 거짓말이에요. 그럼 뭐 얘기할 필요도 없는데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자, 첫 번째, 자유민주주의. 자, 볼게요. 지금 박용진 의원인가가 갑자기 그 보훈처장 잡는다고 김일성 뭐 이렇게 그, 누구죠? 그 삼촌의 그 항일투쟁 경력을 갖다가 이렇게 논란 일으키는 바 지금 굉장히 골치 아파졌는데, 자, 우리 역사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 헌법 전문에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한다라는 말이 나오냐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3.1운동을 통해서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1919년 3.1운동을 통해서 일본 경찰 측 추산으로 한 4개월간 250만 명에서 300만 정도가 다 들고 일어나서 만세 시위를 해요. 그건 우리나라 역사에서 그렇게 그런 사건이 없어요. 만세 시위를 해요. 그래서 그 열기 속에서 만주에 있던 독립운동가들이 임시정부를 만드는데, 임시정부를 만들고 두 번째 임시의정원이라고 해서 요즘식 말하면 국회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 국회에서 뭘 의결을 하냐면 임시약법이라는 걸 통과시켜요. 그러니까 임시약법은 뭐냐면 임시헌법을 만든 거예요. 근데 그 헌법 1조가 뭐냐? 1조가 대한민국은, 여기서 중요한 말은 대한민국은이죠. 대한 뭐 왕조가 아니라 국민주권에 의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정치체제는 민주공화제로 한다. 라고 1919년에 다 명문화를 시켜요.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우리가 이미 1910년 초반부터, 정확히 말하면 1907년부터죠. 신민회라는 단체가 만들어지면서부터는 이 어떤 그 조선왕조가 아닌 어떤 새로운 형태의, 여기 피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카메라가. 예. 오늘 비도 오니까 막 전 잘 모르겠고요. 네. 네, 그냥 하면 되겠죠? 예. 그래서 그 참 문제예요, 맞죠? 그러니까 1907년 이후부터는 우리나라 내에서 독립운동가들이 끊임없이 조선왕조가 아닌 어떤 대한체제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고민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 누적이 되고 쌓이고 해서 결국은 임시정부의 헌법을 보면,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헌법을 보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주의를 한다는 말이 다 나와요. 그리고 1919년부터 1945년 해방 때까지 일제가 무려 36년의 기간을 거치잖아요. 그 기간 동안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은 앉아서 폭탄 던지고 싸우고 이것만 한 게 아니라 어떤 체제로 국가를 운영할 것인가, 만약에 새롭게 우리가 건국을 한다면 국가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두고 되게 많은 고민을 해요. 왜냐하면 1919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전 세계는 사회주의 열풍을 막 맞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주의가 주장하는 내용 중에 좋은 얘기들도 있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없는 얘기들이 있는데, 그것들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어떻게 갖출 것인가를 계속 많이 고민을 하고, 1940년 충칭 임시정부의 강령을 보면 다시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정을 한단 말이 또 나와요. 이게 너무 강했기 때문에 심지어 한인사회주의자들조차도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정체성은 민주공화정으로 한다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회주의 단체들이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계승한다고 주장하질 않아요. 우리나라 사회주의자들조차도 민주공화정이 우리나라의 차기 건국 모델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유민주주의를 만들어낸 건 이분이 아니에요. 자유민주주의의 정체성은 우리 독립운동사가, 우리 독립운동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고민하고 제도적인 상상력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확립을 시킨 거지, 이분이 오면서 준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나라 독립운동사에서 이승만이 어떤 임시정부와 함께 많은 활약을 했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자유민주주의적 제도 같은 것들은 미국이 들어오게 되면서 미국에 의해서 그냥 강제로 주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요. 두 번째는 뭐냐? 이승만과 자유민주주의.
이승만은 본인이 계속 외쳤던 내용은 뭐냐면 일민주의라는 개념이에요. 일민주의가 뭐냐면 개념은 되게 좋아요. 안호상이라는 사람이 주장을 했던 건데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을 평화롭게 통일하면서 평등하게 사랑할 세상 뭐 이런 주장이에요.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맞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승만이 했던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승만이 미국에서 귀국을 해서 천년설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이거 되게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 문장 전체를 들어보신 분들이 별로 없어요. 전체를 들어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그러니 나를 중심으로 뭉치십시오. 이게 전문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이승만이 13년간 독재를 하면서 했던 활동들은 뭐냐? 일민주의죠. 자기를 중심으로 한 체계적인 독재국가 시스템 만드는 것이 오직 그분의 과제였어요. 국가의 거의 뭐 이상적인 시스템이었고 사실 뒤집어 까는 반공주의죠. 공산주의 반대하면서 공산주의를 반대하기 위해서라도 나를 중심으로 협력하자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세 번째는 이 말이 되게 개념적인 얘기를 했는데 이승만 정권은 독재 정권이 맞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게 단순한 생각들이죠.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승만은 헌법을 두 번 바꿨어요. 발췌개헌을 통해서 재선을 위해서 헌법을 바로 바꿨죠. 본인이 미국에서 평생 살았는데 평생 살고 미국 심지어 이제 뭐 국제연맹 위임청원서 같은데 내용 같은 거 보면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배가 아니라 어디냐 그 미국의 식민지배로 이렇게 옮겨달라고 주장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국내에 들어와서 대통령이 된 상태에서 또 한 번 되기 위해서 헌법을 바로 바꾼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3선을 나기 위해서 헌법을 또 바꾸고요. 헌법을 두 번 바꿨죠. 그 마지막에는 그 바뀐 헌법으로 계속하다가 3.15 부정선거를 통해서 4.19 혁명을 통해 쫓겨났어요. 그런 걸 생각해 본다면 무슨 임시정부 때 확립된 자유민주주의 개념이니 반공주의 이런 개념적 설명을 하지 않고 직관적으로 우리 역사를 그냥 이해를 하더라도 이승만은 독재정권을 만든 사람이고 이승만 대통령은 독재자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자유민주주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를 온몸 다해 파괴를 했다는 건데. 그래서 사실은 상식적인 수준과 조금 더 어떤 가장 기초적인 이론을 따져보더라도 이승만이 오늘날의 자유민주주의를 만들었다는 건 얼토당토 없는 얘기다라는 걸 한번 얘기하고 싶고요. 이거를 뒤집어서 얘기하면 마지막 이 문장이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번 국정화 논쟁 때도 그렇고 지금 그나마 역사전쟁에서는 보수적인 국민들도 좀 이렇게 박근혜 정권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유는 간단해요. 친일의 문제를 건드렸고 독립운동사의 문제를 건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여러 역사 논쟁이 일어날 적에 우리 역사의 민주화에 대한 얘기는 잘 안 해요. 왜냐면 이게 서로 정확하거든요. 방어하는 측에서도 민주화로 가면 모든 국민들이 자기 편이 안 될 걸 알아요. 친일이나 김구나 어떤 독립운동사로 가야지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기 때문에 민주화운동 얘기 잘 안 해요. 또 반대로 공격하는 측에서도 어찌됐건 민주화를 깬 건 이승만과 박정희라는 건 천하가 다 알거든요. 공격하는 사람도 불편한 거예요. 실제로는 우리가 민주주의가 무엇인가를 두고 논란을 벌여야 되는 시점인데 그걸 잘 안 하죠. 근데 우리가 가장 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이승만이 자유민주주의를 만들었단 말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4.19 혁명의 정통성을 부정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1987년에 만들어진 우리나라 민주헌법의 내용을 보면 뭐라고 나와있냐. 3.1운동, 그 다음 대한민 임시정부, 마지막이 4.19 혁명의 정통성을 계승한다고 말을 분명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한국의 앞에 없을 개념이고 독립운동사 다 빼더라도 대한민국의 오늘날의 자유민주주의적 정통성은 그 정통성의 기초는 4.19 혁명이 있다는 거예요. 4.19 혁명이 있었기 때문에 뭐 부마항쟁도 있고 5.18 광주도 있고 유월항쟁도 있는 거죠. 왜 우리 역사에서 민주화운동의 정통성과 민주화운동의 가치를 무시하는가? 요건 좀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제가 분모를 시켜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분노하는 그 지점에 의외로 민주화운동에 대한 개념이 너무 소실되어 있다는 건 좀 생각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장 넘어가면요. 이게 더 웃긴 얘기예요. 이제 박근혜 대통령, 아유, 싫으네요. 답답해요. 근데 아무튼, 이제 이거 써놓은 거 뭐냐면, 광복 70주년, 건국 67주년 이런 말을 했잖아요. 대통령으로 처음으로 이제 건국이란 말을 쓴 사람이에요. 건국절인데. 자, 두 번째 얘기 뭐냐. 자본주의도 이승만 때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도 완전 거짓말이에요. 자, 몇 가지 얘기를 간단히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이승만 정권 당시의 경제체제를 우리가 보통 학교에서 뭐라고 배우냐면요. 원조 경제라고 배워요. 원조 경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미군이 남는 잉여 생산물을 우리나라한테 공짜로 막 갖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원조하듯이 우리도 원조를 받았어요. 다른 거 다 떠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57년, 58년 사이에 미국의 재정이 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미국에서 잉여 생산물이 안 남기 시작을 하면서 미국에서 우리나라의 원조를 중지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게 많은 경제학자들이나 역사학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로 그거. 그러니까 원조 경제가 중단이 되면서 이승만 정권기 때 어떤 사유경영의 밑바탕이 되었다. 쉽게 말하면 원조 경제가 중단이 되면서 이승만 정권이 근본적으로 흔들렸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승만의 집권을 13년 동안 하면서 이승만 집권 13년 동안 제대로 된 경제구조 자체를 만들지 못했다는 거예요. 언제 자본주의의 기초를 만들었다? 어처구니없는 얘기예요. 두 번째 얘기를 하나 더 해볼게요. 우리가 보통 이 자본주의 얘기하면 우리는 사실은 자본주의 일반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 생각을 많이 해요.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뭔가 국가가 주도가 돼서 플랜을 짜고 백성들을 이끌어내면서 경제를 개발한다. 실제로 이승만 집권 말기 때 경제개발 계획을 플랜을 써서 이승만 대통령한테 갖고 와요. 여기 나와있듯이 경제개발 계획에 이승만 대통령이 반대해요. 왜 반대했냐? 지금 웃긴 얘기인데 경제개발 계획은 스탈린 계획이다 라고 얘기해서 반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원래 경제를 개발 목표를 세우고 경제를 개발하는 방식은 이건 공산주의권 모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승만이 보기에는 경제를 개발해서 경제를 계획해서 개발한다는 건 사회주의적 방식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 경제개발 계획을 한 적이 없어요. 이런 부분에서 이승만 대통령 때 자생적인 어떤 경제 변화라는 건 있었을지 모르겠고 모든 대통령이라면 어떤 권력자라든지 그 권력을 장악하고 나면 운영할 수 있는 기본적인 무언가는 있겠죠. 그러나 이것이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이다 혹은 이승만 정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제도나 시스템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도 그렇고 자본주의도 그런 거죠. 하나 더 얘기할게요. 박정희 정권과의 연계성도 없어요. 유명한 일화, 박정희 대통령이 5.16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다음에 민족경제론 같은 거에 의거해서 제일 처음 했던 게 뭐냐면 화폐개혁이라는 걸 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은닉자금들을 끄집어내서 경제개발을 하기 위해서 화폐개혁을 했어요. 화폐개혁을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해서 나온 자금이 너무 적어요. 결국은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했던 방식이 뭐냐면 차관경제였죠. 외국에다가 돈을 빌려오고, 그러니까 뭐 광부나 간호사를 파견하거나 뭐 그게 아니면 이제 뭐죠 그 이 뭐냐 그 이렇게 뭐 일본하고 수교를 맺거나 이러면서 돈을 빌려와서 그 돈으로 기업들한테 주면 주고 회수하는 과정들을 잘 운영하면서 경제 발전 시킨 거거든요. 박정희 정권기의 경제 발전과 이승만 정권기 때 경제 발전에 그 어떤 연계성도 없어요. 그리고 더 심각한 건 박정희 정권기 때 이승만 정권 박정희 정권 때 경제 발전을 했던 과정에는 이승만 정권기 때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이 이제 박정희 정권이 입증을 해주게 된 거죠. 아무 뭐 내용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 자본주의와 연계성 자체 이승만 정권 이것도 좀 의심이 된다. 의심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자유민주주의의 기초도 놓지 않았고 자본주의의 기초도 놓은 적이 없는데 왜 이승만이 건국 대통령이 되냐? 건국적으로 존재하는가? 뭐 이런 좀 근본주의 회의감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 마지막 여담인데 본인은 끊임없이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강조했던 사람이에요. 왜냐면, 그러니까 그 뭐, 우리나라가 제일 처음에, 1948년에 대한민국이 수립이 됐었을 때도 대한민국 1년 이런 문서 없어요. 민국 18년, 민국 20년 이렇게 나오거든요. 기본적으로 임시정부의 정통성에 의존하고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도 일본과의 협상이라든지 대외관계를 얘기할 적에 대한민국이 신생국가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승만 정부는 임시정부에 의존해서 우리가 이런 정부가 있었고 계승했으니 우리에게 식민지 보상도 좀 해주고 해달라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앞뒤가 아무것도 안 맞는 거예요. 시작부터 너무 흥분했나?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왜 이렇게 덥지? 아무튼 저 넘겨주세요. 네.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건국적으로 관련된 이승만에 대한 이야기고요. 대강이 잘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 제가 이렇게 약간 흥분하면 말이 빨라져요. 그 흥분하지 않고요. 그냥 얘기를 시켜서 말이 빠른 거여서 보시면서 이렇게 약간 오버한다 싶으면 이렇게 약간 이렇게 사인만 좀 주시면 제가 약간 아 흥분했구나 뭐 이러면서 그 에어컨 좀 다 안 와요 이상하게. 더워 죽겠는데. 온다. 네. 자, 이승만입니다. 젊은 시절의 이승만이에요. 똑똑했던 인물입니다. 자, 넘겨주세요. 이승만의 인생을 간단하게 정리해드릴게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게 있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전 이게 정말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인물 중심의 역사관은 이제 좀 끝이에요. 끝. 이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막상 학생들이 역사 교과서를 보거나 여러분들이 이제 제대로 된 정상적인 역사책을 사서 보시면 아마 느끼실 거예요. 김구 얘기 거의 안 나와요. 이승만 얘기도 거의 안 나와요. 뭐 신채호, 안창호 잘 안 나와요. 왜냐하면 거대한 역사 속에서 개인은 너무나 부분적이에요. 너무나 큰 의미를 갖고 있지 못해요. 물론 가끔 그렇지 않은 존재들이 있어요. 어떤 존재들이 있냐? 나폴레옹, 뭐 이렇게 알렉산더 대왕.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을 설정하지 않고는 안 되는 어떤 특별한 순간들이 있긴 있죠. 근데 그런 순간들조차도 학교에서는 나폴레옹 시대라고 얘기하고 프랑스 혁명의 결과물이라고 얘기를 하지 한 명을 이렇게 막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유독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왕조 사회를 겪어왔고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가 좋은 건 조선왕조거든요. 그러니까 테레비 보면서 아 영조가 좋아, 정조가 좋아 뭐 이러면서 그 옛날 드라마 이산 뭐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의 우리는 왕. 그게 되게 익숙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회 초기도 이승만. 이승만이냐 김구냐. 이승만과 김구의 싸움.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둘 다, 이승만이건 김구건 그 둘 다 독립운동을 대표할 수가 없어요. 김구가라는 말이 좀 부담스럽습니다. 김구가, 그건 제가 말해놓고 약간 카메라 있는 상태 더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구 선생이 물론 인생이 말년에 가면 임시정부의 주석으로서 아주 중요한 활동을 했던 게 맞아요. 근데 임시정부 만들 때 김구 선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때는 김구 선생이 뭐 아무것도 아닐 때였거든요. 딱 하나 신민회 같은 활동하면서 안창호 선생하고 먼 친척이었거든요. 그거 가가지고 가서 이렇게 뭐 이렇게 청소분화라도 해야 되겠다는 심정으로 갔다가 안창호 선생이 이제 끌어 땡겨줘서 이렇게 한 거고, 실제 우리나라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조금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신규식, 옛날에 그 순원이가 친했던 뭐 이런 사람들, 전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임시정부가 막 만들어지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 앉아서 왜 이런 귀한 시간에 이 인간 얘기를 막 자세하게 해야 되냐, 사실은 이 자체가 우리 역사의 후진성을 담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이 역사 전쟁에서 이겨내서 시대가 지날수록 개인을 두고 갑론을박하는 이야기보다는 시대 자체를 관심을 갖는 그런 좀 태도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여기도 아까 무슨 유시민 팬클럽 이런 얘기도 들었지만 그게 하나의 유시민이라는 개인의 역량도 있겠지만 그거에 대한 시대적 열망이 섞여 있는 거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인간 노무현도 있겠지만 그와 조우했던 그 시대의 시대 정신이 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역사가들이 서술해야 될 것은 그 시대 정신이지 인간 노무현이 미주얼 고주얼 모를 때 뭐 인간 유시민이 미주얼 고주얼 모일 때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떠들지만 상당히 좀 불쾌합니다. 세종대왕도 아니고 아니 왜 이래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 죄송해요. 아무튼 해볼게요. 네. 독립운동가 이승만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정리했어요. 이 분의 인생 뭐 이렇게 하는데, 일단 이승만은 아주 똑똑했습니다. 아주 똑똑했고요. 영어도 잘했고 배제학당 아펜젤러의 눈에 띄고 이런 일화는 아마 유명해요. 그래서 이분이 역사에 언제 제일 처음 등장하냐면요, 독립협회 소장 급진파로 등장하세요. 이때부터 역사라는 큰 흐름에서 이름 석자가 나와요. 이걸 두고 요것만 잘라내서 미친 듯이 우리나라의 보수 진영에서 이승만이 얼마나 위대했던 독립운동가인가를 계속 선전하고 있어요. 부정할 필요는 없어요. 이 시기 때는 워낙 젊었지만 총명했고 아주 의미 있는 활동들을 많이 했어요. 잘했어요. 이 사람이 인생이 다 못했다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친일파도 아니고. 잘했어요. 근데 이건 인생의 시작에 불과하죠. 다만 이거 명확해야 될 것 같아요. 독립협회를 주도했고 독립협회라는 이야기를 써내려갔던 주도적 인물은 서재필이나 윤치호 같은 사람들이지 이승만은 아니었어요. 이승만 아주 그 그룹의 막내둥이 정도였고, 사실은 이승만 같은 경우는 일본으로 넘어갔었던 박용효랑 어떤 연계설 같은 게 있으면서 독립협회가 망하게 되고 고종이 독립협회를 버리게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좀 급진파 인물이었었어요. 사실 좀 문제가 좀 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 얘기 잘 안 하죠. 감리교에서 굉장히 기대를 했었던 차세대 기독교 지도자입니다. 영어도 굉장히 잘했고, 유명한 일화가 있죠. 저기 한동대 유영익 석좌교수가 맨날 하는 얘기인데, 이분이 이제 교도소에 들어갑니다. 교도소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처음으로 성경을 읽어요. 그전에도 선교사 학교 다니긴 했지만 신앙은 없었대요. 성경을 읽으면서 거기서 이제 신앙을 갖게 돼요. 신앙을 가진 걸로 끝났으면 평범한 인물인데, 신앙을 가진 다음에 교도소에 있는 간수와 죄수 40여 명을 다 전도를 해버려요. 굉장히 충격적인 거죠. 그래서 교도소장이, 야, 너 진짜 대단하다. 원하는 게 뭐야 하니까, 그때마다 총명했던 이승만이죠. 이승만이 뭘 얘기하냐. 여기 교도소에 들어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부분 다 민족의식이 투철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 민족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해서 교도소 안에다가 도서관을 하나 만들어달라 라고 요청을 해요.
그거에 굉장히 큰 감복을 받은 이승만이 도서관 하나를 만들고 정확하게 1년 후에 김구 선생이 잡혀 들어와요. 그래서 그 도서관에 가서 만지면서 이승만에 대한 굉장히 러블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큰 실수인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맞게 됐어요. 그리고 나와서 그 기독교계의 강력한 지원에 의해서 워싱턴대, 프린스턴대 등에서 이 말도 안 되는 속도인데 학석박을 5년 만에 다 통과시켜요. 이건 아마 미국 대학 역사 전체에 없는 유례가 없는 사례일 것 같아요. 그럼 이런 얘기를 하면 와 진짜 천재다. 그게 아니에요. 실제 학점을 보면 10불 뭐 이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건 확실히 개신교계가 선교사 계열에서 너무 적극적으로 밀어줬던 것 같아요. 얘를 빨리 키워서 와서 한국의 기독교 지도자를 키우겠다. 뭐 이렇게 하게 됩니다. 하여튼 여기까지는 그런 뭐 몇 가지의 단점을 지적하더라도 그냥 괜찮아요. 아주 유능했고 촉망받았고 유명했고 했던 뛰어났던 아주 기대주의였던 독립운동가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생겨요. 일단 하와이에서 박용만과의 갈등이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미국 쪽 계열에서 가장 유명한 독립운동가가 3명인데 그게 안창호, 이승만, 박용만이에요. 하와이 사회에 박용만이 먼저 진출을 했어요. 그리고 같은 만자가 들어가잖아요. 박용만, 이승만에서 서로 이제 아주 친한 사이가 됩니다. 의형제를 맺어요. 그래서 박용만이 하와이의 이승만을 소개를 시켜줍니다. 하와이 이승만을 소개시켜줘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 이승만 같은 경우는 외교 독립론자예요. 그러니까 이승만이 보기에 우리나라가 독립이 되려면 국제적인 어떤 관계 속에서 열강을 설득해서 독립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박용만은 무장투쟁을 굉장히 강조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군대를 만들고 양병을 해서 싸워 이겨야 된다. 그래서 박용만이 하와이에서 만들었던 게 뭐냐면 농장 5만 에이커 정도를 인수한 다음에 소위 말하는 그 뭐냐 대조선 국민군단이라는 부대를 만들어요. 입장이 다른 거죠. 이승만과 박용만이 독립을 바라보는 입장이 다른 거예요. 입장이 다른 것까지는 좋아요. 갈등을 할 수도 있어요. 파가 나눠질 수도 있어요. 문제 뭐냐? 그 다음부터가 문제가 생기는 건데 이거죠. 이승만 일파가 박용만 일파를 테러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냥 싸우고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굉장히 물리적인 위협을 가하면서 이제 그 박용만파를 몰아내게 됩니다. 아 중간에 계속 카메라 있는 자리로 오시고 가시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지금 정신이 없는 상태로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요게 되게 재밌는 일화가 뭐냐면요. 하와이에서 한 10여 년 전에 감사합니다. 못 앉게 해주세요. 네, 여기 앉을 것 같은데요. 뭐냐면 하와이에서 그 하와이 향토사학자가 한 10여 년 전에 이승만을 기억하는 그 당시 살아계셨던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캠코더를 갖고 그 기억을 다 체록한 게 있어요. 아주 중요한 자료예요. 그 체록한 게 우리나라에 소개도 됐었는데 그 다 내용을 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독선가, 독선가. 그러니까 똑똑하고 창의적이고 이런 거 다 인정해요. 근데 문제 뭐냐? 내가 중심주의. 다 내가 생각하는 게 옳고 내 뜻대로 해야 되는 거고 내 뜻과 반한다면 나와 같은 뜻을 품었더라도 걔는 제거할 수 있고 그런 게 굉장히 공통적으로 나타나게 되고 박영만 계열을 향한 물리적인 대립이 되게 심하죠.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이 되셨던 건 말이 너무 온화하다. 초대 대통령은 이승만이 됐고요. 임시정부 초대 외무총장은 박용만이 돼요. 근데 둘이 만나서도 밥 한 끼를 제대로 안 해요. 밥을 먹을 때도 얘기를 안 하고 결국은 박용만이 먼저 임시정부 나가버리죠. 굉장히 심각한 갈등이 있었고요. 미주 사회에서는 안창호와 이승만의 갈등도 굉장히 유명했어요. 두 계열은 서로 밥을 안 먹는다고 할 정도로 사이가 나빴죠. 하나 달랐던 건 뭐냐면 박용만은 쉽게 말하면 이승만한테 주기장치 당했다라면 안창호 같은 경우는 절 잘 당하지 않아요. 굉장히 조직을 잘하고 운영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승만파에 의해서 휘둘리고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어쨌건 하와이에서의 모습을 보면 그가 보여줬던 독선적 모습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임시정부에 와서도 똑같은 모습들이 나타나요. 우리가 조금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뭐가 있냐면요. 임시정부가 만들어졌을 때 우리나라 임시정부는 임시의정원이 있고 그러니까 국회가 있고 국회에서 총리를 선출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던 임시의정원은 국무총리가 운영을 하는 구조예요. 임시정부를 누가 다 만들었냐? 이승만이 만든 게 아니에요. 김구가 만든 것도 아니에요. 안창호 선생이 거의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안창호 선생이 미국에서 자금을 갖고 와서 여러 독립운동파들을 쫙 모아요. 안창호 선생이 리더십이 대단한 게 그런 걸 다 모으니까 독립운동가들이 질투하는 거예요. 안창호 네가 대통령 되려고 하지. 근데 안창호 선생 일생을 보면 안창호 선생은 자기가 일을 주도하되 절대로 이렇게 뭐 자리에 연연하지 않아요. 그래서 본인이 임시정부를 다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국 총판, 그러니까 노동부 장관 뭐 이런 걸로 이렇게 낮은 자리에 들어가세요. 그리고 사실은 자기와 미주에서 굉장히 격렬한 라이벌이었었던
이승만을 이 임시정부의 총재, 그러니까 국무총리로 데려옵니다. 이것도 좀 독특한 모습이죠. 근데 이제 이때 이승만이 뭘 주도하냐면 이것도 유명한 일이에요. 이렇게 그 명함에다가 이미 President Lee라고 해가지고 대통령이라고 하면서 이미 명함을 다 돌린 상태예요. 그래서 임시정부에서 너 왜 대통령이라고 하냐? 이제 그 당시엔 대통령이란 말보다는 집정관 총재라고 말을 했었었는데 결국 이제 이승만이 대통령제를 하는 게 낫고 그리고 내가 이미 명함을 다 돌렸다라고 겁박을 해가지고 결국 이제 임시정부가 정부를 만들자마자 개헌을 해가지고 대통령제를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도 살짝 했지만 가장 유명한 일화가 뭐냐면 임시정부의 갈등을 하지 못하고 도인데 이승만이 이 행동을 해요. 무슨 행동을 하냐면 그 3.1운동 이후에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임시정부를 만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칠 때 이분이 그 국제연맹에 가서 국제연맹 위임통치 청원서라는 걸 내게 돼요. 위임통치 청원서가 뭐냐면 우리가 현재 일본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는데 그 지배를 국제연맹으로 옮겨주거나 그게 아니면 미국이 우리나라를 대신 지배하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사실이 알려졌죠. 신채호 선생이 알았어요. 격렬하게 비판합니다. 그때 했던 가장 유명한 말이 뭐냐면 이완용은 있는 나라를 팔아먹었는데 이승만 너는 없는 나라를 팔아먹었다. 뭐 이렇게 많이 비판해요. 임시정부 외무총장이었던 김규식 선생이 파리 강화회의에 가서 외교 활동을 벌일 때도 많은 외교관들이 뭐라고 하냐면 니네는 위임통치 청원 그러니까 남의 나라에 팔아먹으려 했던 그런 애들이 뭐 대통령이야 이러면서 이승만이 대통령이 된 걸 굉장히 비꼬고 이런 일화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뭐냐 이승만이 대통령이 됐을 때부터 문제가 되게 많이 생겼는데 그 이후에 임시정부 내에는 무장투쟁을 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외교독립을 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갈등이 굉장히 심해지거든요. 그 갈등이 막 심각해졌었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이승만이 해결을 잘 안 하죠. 해결을 안 해요. 문제의 원인이 이승만 본인인데. 그리고 본인은 안창호 선생 같은 게 와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뭐라 하더라 검소하게 살면서 임시정부 활동에 따르면 나는 프레지던트이기 때문에 호텔에서 생활해야 된다면서 굉장히 사치스러운 모습도 많이 보여주고요. 근데 결국은 갈등이 굉장히 심해진 상태에서 해결하지도 않고 정작 상의해서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6개월인가 지내다가 그냥 미국으로 가요. 미국으로 간 다음에 미국 임시정부 자금이 들어오는 문제를 두고 자기 쪽으로 돈을 돌리는 갈등 속에서 결국은 임시정부에서 잘리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돼요. 그 외에 나머지 이제 이게 1919년이고 해방이 될 때가 1945년이잖아요. 20년간 이승만이 뭘 했냐? 사실상 거의 한 게 없어요. 그걸 갖다가 교학사 교과서 같은 거 보면 이승만의 업적, 무슨 리튼 조사단에 무슨 보고서를 냈고 뭐 되게 많은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 내용들은 거의 다 왜곡 날조예요.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다가 무슨 방송을 했대요. 라디오 방송 한두 개 한 게 뭐가 대단한 업적이에요. 임시정부 했던 방송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뭐 그런 하여튼 이분이 임시정부에서 쫓겨난 다음부터 해방 직전까지는 그다지 큰 어떤 의미 있는 활동들을 거의 못해요. 안 했는지 못했는지 아무튼 안 해요. 그러다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지금 40년에 충칭에서 임시정부가 수립되고 김구 주석이죠. 김구가 임시정부가 이제 좀 잘 나가요. 40년대 이후에 이제 좀 집중이 되면 잘 나가게 되니까 임시정부를 국제적으로 승인을 받자라고는 승인 운동을 벌어요. 첫 번째로는 뭘 하게 되냐면 중국의 국민당 정권이 임시정부를 승인을 해줘요. 딱 거기까지예요. 그 다음에 미국과 소련과 영국의 승인을 얻고자 무슨 행동을 하냐. 김구가 구미위원부 부장으로 이승만을 선임해요. 그러니까 다시 이승만을 임시정부에 끌어들인 거예요. 이승만도 뭔가 재기가 필요했기 때문에 40년대가 되면 임시정부에 참여를 해요. 그래서 본인은 실제로는 싸우면서 감옥에 간 적도 없고 무장투쟁을 한 적도 없었지만 라디오 방송 같은 거 들어보면 자기가 뭐 한 것처럼 막 얘기를 하면서 활동을 해요. 근데 무슨 문제가 생기냐. 이게 당시 워싱턴 회의랑 태평양 회의 같은 게 있었는데 회의의 과정 중에 이제 뭐냐 이제 미국하고 소련의 수뇌부나 영국의 수뇌부가 이제 미국에 다 모였었는데 거기에 이제 임시정부 특사로 이승만이 가요. 가서 이승만이 무슨 행동을 하냐면 얄타 미략설이라는 걸 제기해요. 얄타 미략설이 뭐냐면 이게 되게 충격적인 건데 미국하고 소련이 합의를 해서 한반도와 만주 일대를 소련이 다 갖는 걸로 합의를 했다라는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스탈린하고 미국 대통령이 합의를 봐서 일본 본토를 빼놓고 한반도랑 만주는 다 그냥 소련한테 주기로 했다라는 근거 없는 주장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돼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한 문제냐면 이 문제가 일어나면서 소련과 미국은 더 이상 임시정부에 대한 지원을 끊어요. 그러니까 원래도 소련과 미국은 임시정부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는데 얄타 미략설을 통해서 소련과 미국의 협력관계를 막 비판하니까 소련은 애초에 임시정부랑 관계 안 하겠다 하고 미국도 임시정부를 승인하려고 하다가 다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임시정부는 낙동강 오리알이 된 거고 이승만 같은 경우는 이 얄타 밀약설을 통해서 미국 내에서 아주 강력한 반공주의 로비스트로 되게 유명해져요. 그리고 그때 굿펠로우라고 하는 미국의 되게 유명한 그 어떤 정치가를 만나게 되고 굿펠로우를 통해서 맥아더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맥아더하고 아주 막역한 사이가 돼요. 그리고 그 힘이 나중에 이제 해방공간에 그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권력을 장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좀 기본적으로 좀 볼 건 뭐냐면 그가 젊은 날에 아주 총명했던 독립운동가였다라는 건 맞다. 이거 부정하기 힘들어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지만 그의 독선적인 태도들 그리고 내가 중심주의 같은 태도들에 의해서 가는 곳곳마다 분란을 일으켰다라는 거. 그 다음은 그가 일제시대 때 그다지 특별한 독립운동 활동이 없다. 마지막은 오히려 임시정부가 국제공인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심각한 해를 주면서 본인이 정치적 이득을 누리게 되었다. 이런 것들로 좀 요약이 될 수 있는 게 이승만의 라이프 스토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좀 봐주시면 되고요. 넘겨주시면요. 네. 아, 요건 아까 했던 얘기고. 또 넘겨주세요. 그냥 해방 공간입니다. 요게 6.25 전쟁 때 맥아더하고 이승만 사진이죠. 사진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45년에 해방이 돼서 48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될 때 이승만이 이겨요. 이게 되게 좀 중요한 부분이죠. 이승만이 정치적 승리를 거둬요. 정치적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급한 부분이죠. 그가 사실 못 들어와요. 미 국무부가 막았어요. 이것도 되게 좀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1945년 해방이 되자마자 미국과 소련이 사이가 되게 나빠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마자 냉전이 됐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역사적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소련과 미국, 영국이 연합국으로 같은 편이 되면서 파시즘스럽게 신나게 싸웠단 말이에요. 게임 다 끝났어요. 근데 왜 미국과 소련이 그렇게 사이가 나빠요? 사이가 그렇게 나쁠 이유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미국은 루스벨티즘이라고 해서 미국이 주도하면서 사회주의를 품을 수 있다고 생각했었고 사회주의자들도 우리가 오늘 생각하는 것처럼 자유진영에 대한 그런 심각한 적대감을 갖고 있지 않을 때예요. 쉽게 말하면 뭐냐면 1945년 해방이 되고 그 한 2, 3년의 기간 동안 우리 민족이 굉장히 획동적인 노력과 태도를 보이면서 잘해냈다면 충분히 우리나라가 통일정부를 수립할 수도 있었던 시간이라는 거죠. 근데 거기서 참 답답한 건 뭐냐면 북한에서는 김일성이 아주 능동적으로 단독정부를 만들었고 남한에서는 김일성 못지않게 이승만이 능동적으로 단독정부를 만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양쪽의 흐름. 북한 같은 경우 사실은 김일성에게 적대할 수 있는 세력이 거의 없었어요. 조만식 같은 경우 일찍 포위를 당해서 제거가 돼 있었던 상태였고 북한에서의 사회주의 과정을 통제하기 좀 힘들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남한 같은 경우는 이승만 외에도 김구, 김규식, 여운형 같은 여러 종류의 인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조리 패배하거나 암살을 당하면서 결국 최종적으로 이승만이 승리를 거두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찌됐건 이 당시의 정치사적 행보를 분석해보면 잘해요. 그게 되게 불쾌한 거예요. 잘해요. 요것만 들으면 큰일 나겠다. 잘해요. 아, 이거 세 번이나 해요. 잘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디가 정치잖아요. 미군정이 모든 걸 장악하고 있고, 미군정의 통제 범위 내에서 현실적 권력을 쟁취해야 되거든요. 제일 못했던 사람이 누구냐? 이 김구예요, 김구. 최악이에요. 김구는 초기에는 이승만을 너무 신뢰했었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미군정과 사이가 너무 나빠지게 되고, 마지막 단계로 가면은, 마지막 단계에서 그가 통일운동의 모습을 보일 때는 지지 세력이 없고, 그러니까 김구는 최악의 선택을 계속하거든요. 그 중에 제가 생각하는 가장 최악의 선택은 김구 선생 같은 경우는 미군정을 상대로 쿠데타까지 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순간부터 모든 국가 운영은 우리 임시정부가 한다. 그러니까 너무 열받으니까 미군정 사령관 하지가 김구를 잡아온 다음에 총을 꺼내놓고 옷걸음 풀고, 그러니까 옷걸음 풀었대. 총을 꺼내놓고 You fire! 막 겁을 줘요. 근데 김구 선생이 그런 거 두려워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막 자기 한복 옷걸음 풀면서 쏴보라고 막 이러면서 싸우는데 문제는 그 사건을 겪으면서 미국 입장에서 이승만이 좋진 않지만 김구 같은 저 민족 지상주의자들은 이것들은 정말 상대 세력이 아니다라면서 완전히 아웃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김구는 정신을 못했어요. 다다음 주 50분 되게 좋은 얘기만 할 거니까 제가 이렇게 약간 냉정한 현실에 대해서 얘기를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 의미에서 이분은 잘합니다. 첫째 뭐냐? 독립촉성중앙협의회의 리더예요. 이게 뭐냐면요. 이거 많은 분이 좀 오해하고 계신데 독립촉성중앙협의회는 줄여서 독촉이라 불러요. 독촉이라는 단체는 어떤 특정 정당이 아니라 정당연합체예요.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말하면 새누리당, 더민주당, 국민의당 세 개의 당을 다 합쳐서 만든 연합기구예요. 이 독촉에는 남로당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승만은 우리나라에 와서 끊임없이 나는
특정 정파의 리더가 아니라 우리 민족 전체의 리더다라는 포지셔닝을 계속 갖고 가요. 이게 결국은 성공을 하게 되는 거고, 여운형이 암살당한 그 순간부터 이걸 넘길 수 있는 사람이 없죠. 두 번째는, 이것도 대단한, 거기 칭찬하네? 대단한 건데, 미 국무부와 미군정을 상대로 승리를 거둬요.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얘기를 할 수 있을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에 보면, 우리나라가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꾸준히 유지해왔지만, 이승만 정권이나 박정희 정권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힘의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승만 정권과 박정희 정권은 미국이라는 영향력과 때로는 대립하고, 때로는 갈등하면서 국정을 운영해 가거든요? 그 결과가 좋지는 않지만,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미 국무부의 그 당시 계획은 뭐였냐면, 미소 공동위원회를 통해서 하나의 단일정부를 수립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걸 누가 말을 안 들었냐? 미 군정이 말을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미 국무부는 미국에 있는 거고, 미 군정은 지금 눈앞에 있잖아요. 멀리 미국에서는, 야, 너네 싸우지 말고, 소련과 협의해서 하나의 나라를 만들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미 군정은 군인들이니까 우파들이잖아요. 극우파들이에요.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현장에서 끊임없이 미 국무부의 지시를 미 군정이 어겨요. 그걸 알아요. 누가 알았냐? 이승만이 알아요. 이승만이 미 국무부하고 미 군정을 계속 벌려놔요. 그러면서 영향력을 확대해가죠. 그러다가 하도 이게 이렇게 가니까 미 국무부에서 그 이승만이 이제 정읍 발언이라고 해서 이제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수립하겠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게 굉장히 문제가 돼요. 문제가 돼가지고 이승만이 사실은 미국으로 쫓겨나요. 쫓겨났는데 미국에 가서 이승만이 무슨 짓을 하냐? 미국의 가장 강성 보수파 공화당 의원들을 만나면서 미군정 사령관 하지가 빨갱이가 됐다는 소문을 내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극우적인 사람이었던 게 미군정 사령관인데 미국에 가서 하지 중장에도 나쁜 소문을 내면서 미국 공화당의 내파들이 야, 이승만이야말로 최고의 반공 지도자다라면서 오히려 쫓겨났었는데 미국에 가서 막강한 세를 얻고 돌아와서 하지 중장도 쩔쩔매는 존재가 돼요. 실제로 이승만의 정치적 승리에는 미 국무부와 미 군정을 상대로 한 기가 막힌 정치적 성공의 과정이 사실 있어요. 이거 뭐 자꾸 칭찬하네? 세 번째, 이제 절대 칭찬할 수 없는 얘기가 있습니다. 한민당과 친일파를 수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극적인 건데 뭐냐면, 지금도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투표를 하면 도무지 이게 막 잘 안 되잖아요. 이게 막, 아우, 뭐 이게 뭔가 이렇게 나라가, 이게 아무리 생각해봐도 A가 맞는 거고, 우리의 정의로운 마음은 그 정의로, 정의당? 이렇게 제가 홍보해드렸어요. 정의당. 가는 건데, 막상 투표를 하면 내가 믿었던 그분들이 막 1번 찍고 딴 거 찍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시도키 뿌리 깊은 구조적인 어떤 모습들이 있는데 이게 세 번째가 문제예요. 문제가 뭐냐면 국가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이게 다 싹 다 그 뭐라 하더나 좌익이 우세하던 분위기였거든요. 사회주의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어요. 해방군간 때는. 그 상태에서 와보니까 우파의 유명한 명망가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 입장에서 자기의 세력을 확대시켜 나갈 때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적인 방법은 김규식이나 김구 같은 양심적 우파 세력들을 잘 끌어안으면서 우파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좌파의 어떤 공존을 꿈꾸거나 이런 게 우리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방식인데 정치적 계산이 되게 뛰어났던 이승만은 김구나 김규식 같은 사람들이 별로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구나 김규식을 버리고 되게 친했던 사이거든요. 형님 아우하던 사이인데 더군다나 김구 같은 경우는 해방군간에서 정말 이승만을 믿어요. 다 버리고 당시에 지주, 굉장히 경제적 권력들을 갖고 있는 지주 친일파, 친일의 흔적을 갖고 있는 한민당, 그리고 경찰, 군대 쪽에 있는 친일파 세력들을 다 자기 세력을 흡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비극인 거예요. 이승만은 정치적으로 승리를 하거든요. 승리하는데 그 승리의 내용이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죠. 이 순간부터 우리나라에서의 우파라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롭고 어떤 그런 민족을 중요시 여기고 민족의 해방을 중요시 여기는 집단이 아니라 이승만이라는 리더가 한민당과 친일파를 선택하고 미군정의 인정을 받는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나라에서의 우파라는 건 반공, 공산주의를 반대하고 공산주의만 반대하면 모든 것들을 다 용서받을 수 있는 친일적인 행동을 해도 용서를 받을 수 있고 독재를 해도 용서를 받을 수 있고 그 어떤 행동을 해도 다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이상한 우익이 만들어진 거예요. 답답한 거죠. 이게 이승만이 만들어놓은 정말 놀라운 업적인 거예요. 이건 박정희도 못했어요. 무시무시한 업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이제 막 욕이 나온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인터넷 같은 데 돌아다니면 친일파 이승만 이런 거 막 돌아다니고 학살자 이승만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근데 이제 냉정히 얘기할 수 있어요. 이승만은 친일파는 아니에요. 그건 친일파는 친일을 한 거고 이승만은 독립운동을 하다 좀 열심히 안 한 부분이 있지만 이승만이 어떻게 친일파예요? 민간인 학살. 민간인 학살은 과오죠.
아주 심각하게 잘못한 점이죠. 근데 이제 민간인 학살은 또 좀 다른 영역에서 봐야 되는 건데, 우리가 왜 이승만을 비판할 수밖에 없느냐는, 나중에 나온 어떤 독재도 있지만 해방 공간에서 이상한 세력을 규합을 해서 이상한 나라를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하면 김무성 대표 같은 사람들이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왜 이 우리나라 역사를 이렇게 자학적으로 가르치냐, 부정적으로 가르치냐. 근데 자학, 부정 이런 말 누가 한 줄 알아요? 이번에 아베 총리가 하던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너무 그때 놀랬던 게, 김무성이 하는 멘트가 아베 총리가 하는 멘트랑 똑같아요. 난 이걸 어디서 배워왔나. 그러니까 80년대 때부터 내려왔던 일본의 구급파들이 자기네 역사를 위안 문화, 뭐 2차 세계대전 전쟁 책임 인정하는 걸 자학사관이라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우리 스스로를 자학한다.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자학이 아니잖아요. 이걸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거고, 극복 유물 떠나서 이게 역사적 사실이거든요. 팩트거든요. 역사적 사실을 왜곡한다라는 건 역사학적으로 목을 내놓으라는 얘기랑 똑같잖아요. 그죠?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좀 잘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넘어가 주세요. 일단 얘기가 좀 깊은 것 같은데, 들을만한가요? 네. 네. 전 개인적으로는 정말 비도 오고, 어제 살짝 몸도 좀 안 좋고, 너무 아까 여기 많이 앉으셔가지고, 계속 집중하다 이승만의 인생에서 계속 이탈돼서, 제가 약간 병인가 봐요. 근데 아무튼, 자, 마지막, 오늘 큰 마지막 얘기입니다. 이승만 정권기예요. 저는 정권이란 말이 중요한 것 같아요. 자꾸 이승만. 아니에요. 이승만 정권기. 즉, 이승만이라는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그걸 참여하는 거잖아요. 친일파들은 자기의 죄를 세탁하기 위해서 참여하는 거고, 기회주의자들. 뭐 다른 거 다 떠나서 우리가 좀 성공만 하면 된다. 이런 사람들도 참여하는 거고. 혹은 이제 나중에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민주화 투사가 많이 됐지만, 뭐라 해야 되나,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이 또 참여하는 사람들도 있게 되고. 그래서 이승만 정권이 만들어집니다. 크게 12년, 13년 정도 운영이 됐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연표입니다. 그래서 52년에 헌법을 바꿉니다. 대통령 하고 싶어서. 54년에 또 바꿉니다. 사소익견. 이게 진짜 유명한 개헌이죠. 두 가지로 유명합니다. 첫째는 그 개헌했었을 때 134표가 나와야 되는데 133표가 나왔었죠. 그 다음날 무슨 수학자 하나를 동원하더니 수학자가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133.33333이 맞으니까 반올림 때면 133표가 3분의 2가 된다라는 말도 안 되는 그 유명한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사소입견이 됐어요. 근데 이 헌법 전문을 읽으면 더 웃겨요. 헌법 전문을 뭐라고 하냐면 대통령은 중립을 한다. 즉 대통령은 두 번만 한다. 단 초대 대통령은 예외로 할 것. 기가 막혀. 제가 그거 보면서 막 저기를 찍고 싶어가지고, 아니 대놓고 난 계속 할래요가 아니라 그렇게 써놔요. 하여튼 이렇게 두 번 해나갑니다. 무리해서 헌법을 뜯어고치니까 지지율이 떨어지죠. 세 번째 대통령 선거에서 조봉암이라는 라이벌이 나옵니다. 김구를 죽였어요. 49년에 김구가 아주 조심스럽게 정치 재개를 꿈꿔요. 아주 조심스럽게 활동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때 무슨 위험대가 되냐면, 김구가 남로당하고 연합을 해서 쉽게 말하면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킨다라는 이상한 헛소문이 돌아요. 노린 거죠. 누가 정확했는지 아직까지 학교에서 밝혀지진 않았지만 충분히 이승만 계열에서 퍼뜨린 유언비어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 역사를 좀 디테일하게 공부해보다 보면 훌륭한 인물들을 다 유언비어로 죽이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이제 김구가 죽죠. 6.25 전쟁이 터졌어요. 자, 생각해보세요. 좀 나중에 한국현대사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보시면 보겠지만 김구만 있던 게 아니에요. 김규식, 안재홍, 유수의 여러 조소왕, 되게 유명한 독립운동가들이 많았어요. 조소왕은 임시정부 외무장관, 김규식 같은 경우는 임시정부 부주석, 안재홍 같은 경우는 미 군정 기간 동안의 민정장관. 그러니까 김구나 이승만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좀 이렇게 레벨이 되는. 요즘 말하면 뭐 유승민, 왜 갑자기 샌드라이 나와. 정의당 후보로 누구래? 심상정, 노회찬. 아우 너무 이상하다. 나는 그렇게 약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뭐 문재인이나 반기문처럼 누가 봐도 막 대선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아니더라도 확실한 칼날을 지니고 우리 역사로 좌지우지할 인재들이 많았어요. 적지 않았어요. 우리가 너무 자꾸 이승만 김구만 알지만 많았어요. 많았는데 그게 싹 사라지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게 뭔지 아세요? 1950년 6.25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49년에 김구를 죽였잖아요. 6.25 전쟁이 터졌어요. 6.25 전쟁이 터진 상태에서 우리나라의 양심적 지도자들이 대부분 다 서울에 그대로 있었거든요. 북한군이 들어와서 다 끌고 갔어요.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50년대 초반에 북한에서 다 죽어요. 이승만한테 운이 너무너무 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대언은 제거했는데 대언은 아니고 손대긴 뭐한데 까슬까슬한 애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6.25 전쟁을 통해서 걔네가 한 명도 안 빼놓고 북에 끌려가 다 죽어버린 거예요.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이 다음에 헌법을 두 번 바꿨어요. 근데 조봉암이라는 사람이 나온 거예요.
이게 좀 젊었고 원래 조선공산당 출신이에요. 근데 해방이 될 때 나는 공산당 틀렸다고 생각한다 하면서 비미비소, 그러니까 소련을 따르지도 않고 미국을 따르지도 않고 사회민주주의적인 국가를 운영하겠다라고 하면서 나왔던 청년 리더예요. 초대 농림부 장관도 했었고요. 젊은 소장파의 리더였었어요. 그가 대통령 후보를 나와서 이때 200만 표를 받죠. 58년이 돼, 그리고 이제 200만 표를 받으면서 돌풍을 불러일으킨 다음에 이제 진보당이나 정당을 세웁니다. 갑자기 통합진보당이 생각나네요. 하여튼 58년에 이거를 어떻게 처리하냐면 진보당 사건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조봉암이 김일성과 내통을 했다는 거죠. 간첩 조작을 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법살. 그러니까 최초로 우리 역사에서 그냥 암살을 하는 게 아니라 사건과 증거를 조작하고 사람을 빨갱이로 몰아서 처벌을 시켰다. 그래서 이제 진보당이 먼저 해산을 당하고 조봉암이 이제 그 사형을 당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새로운 형태의 폭력을 만든 거예요. 이게 조봉암의 법살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점점 상황이 문제가 되니까 국가보안법을 강화시키고 야당 지지였었던 경향신문을 폐간시키고, 경향신문이 왜 폐간된지 아세요? 경향신문에 무슨 내용이 나왔냐면, 요즘 여기 학생이 한 명밖에 없는데 학교를 다니면 요즘에 중학교 때부터 배우는 내용이 있어요. 중학교 때부터 배우는 내용이 뭐냐면 저항권 사상이라는 걸 배워요. 로크의 저항권. 그게 뭐냐면 정부가 똑바로 못하면 저항하고 국가를 뒤집어 엎을 수 있다, 이거 있잖아요. 미국 독립혁명, 프랑스 대혁명 때 나왔던 그 저항권 사상. 그 저항권 사상을 신문에 소개했다는 걸로 폐간을 당한 거예요. 이건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60년에 3.15 부정선거를 통해서 4.19혁명이 일어나서 무너지게 됐죠. 여담이긴 하지만 정말 비극이 뭐냐면, 제가 또 개인적으로 좀 요즘 관심 많이 갖고 좀 준비하고 있는 작업 중에 하나가 개헌이거든요, 개헌. 우리나라 헌법의 역사하고 이런 건데, 과연 국회의원들을 잘 뽑으면 우리나라가 잘 돌아갈까?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의원들한테 권력을 주면 국회의원들이 더 국가 잘 운영할까?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우리 역사를 반추해보면 아주 회의적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이게 있어요. 그 여기 이제 민주당이 나오잖아요. 이 민주당이 어떤 정당이었냐면 한민당이 민주당으로 이름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속에서 있었던 양심적인 어떤 소위 말하는 세력들은 다 몰락된 상태에서 과거 엘리트들, 지주들, 친일의 혐의를 가졌던 그 사람들이 친일파들까지 끌어들여서 이승만과 짝짝꿍으로 나라를 세워요. 그랬다가 이승만이 권력을 독점하고 싶으니까 이때부터 계속 얘네들 쫓겨내거든요. 그래서 한민당 애들이 쫓겨나서 민국당을 만들고 56년인가 58년에는 그 이름이 민주당으로 바뀌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4.19혁명을 통해서 이승만을 몰아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대체제가 없는 거예요. 김구는 10년 전에 죽었죠. 조봉암은 5년 전에 죽었죠. 다른 여태 중요했던 사람들은 한국전쟁 때 날아갔죠. 대안이 없어요. 대안이 없으니까 사실은 똑같은 놈들인데 민주당이 권력을 잡게 되는 거예요. 민주당 대통령 후보 중에 요 직전에 죽었던 조병옥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조병옥 같은 경우가 제주 4.3 때 제주 4.3 학살을 주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때 이제 김익렬 중령이 이거는 상황이 복잡하다. 친일 경찰과 갈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싸워서 억누르는 문제가 아니라 그들과 대화를 하고 저 좌파 무장 봉기대들을 설득을 해서 귀순을 시키면서 문제를 좋게 해결해야 된다 라는 걸 강조할 때 조병호 경무국장이 딱 와가지고 저 우리 김익렬 그때 중장인가 김익렬 구경비대 장군 이 사람이 알고 보니 공산주의자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김익렬을 잘라버리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수립된 민주당 정권이라는 것도 사실은 이승만하고 한패거리였었던 좀 이런 한계도 좀 있어요. 아직 요건 뭐 여기까지는 뭐 얘기 다 못하겠고요. 넘어가 주시면요. 제가 얘기를 길게 하는 것 같은데 이승만 정권 시대가 만들어놨던 결과물을 얘기하고 얘기를 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째 뭐냐. 권력을 독점하죠. 이게 하나의 우리나라의 정체성이 돼버려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첫째 뭐냐. 개헌. 헌법을 뜯어고친다라는 것이 일반화가 돼요. 이게 되게 무서운 얘기예요. 너무 자연스러워졌고요. 이번에도 정세균 국회의장. 그리고 김종인 누구 있죠? 하여튼 이재호 여러 국회의원들이 개헌을 얘기하고 있어요. 4년 중임제로 바꾸자. 근데 뭐 너무 상식적인 얘기지만 미국이 260년 전에 나라를 세우면서 헌법을 만들었잖아요. 개헌한 적 있나요? 그죠. 수정헌법으로 조항만 바뀌었지 바꾼 적이 없어요. 왜냐면 헌법은 무슨 필요에 따라서 뭐 중임제 바꾸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국민의 요구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뜯어 고쳐지는 거거든요. 프랑스는 몇 번 바꿨죠. 제5공화정으로 불리니까. 근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격렬한 내부투쟁과 좌파 우파의 도전 속에서 몇 번 바뀐 거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몹쓸 방식이 만들어진 게 뭐냐면 권력자가 권력을 유지하고 운영하기 위한 방식으로 국가 전체의 근간이 되는 헌법을 뜯어 고쳤어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뜯어 고쳤어요. 근데 박정희가 또 두 번을 뜯어 고치죠. 전두환이 또 한 번을 뜯어 고쳐요. 총 9번이었는데
우리 역사에 아주 몹쓸 방법으로 만들어놨던 게 다섯 번을 고친 거예요. 이거는 뭐 기독교인으로 얘기한다면 성경을 바꾼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최종적 법적 근거와 주권의 근거가 헌법인데 어떻게 그 나라의 헌법을 이렇게 많이 바꿀 수 있어요? 바꾸더라도 이유와 목적을 갖고 바꿔야죠. 프랑스처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냥 권력자가 두 번 하고 싶으니까, 세 번 하고 싶으니까, 계속 하고 싶으니까. 그리고 지금도 마치 개헌에 대해서 얘기를 할 적에 헌법 한번 읽어보세요. 별로 어렵지도 않아요. 길지도 않아요. A4 한 두 장이 끝나거든요. 읽어보면 헌법은 대통령제만 정리해놓은 게 아니에요. 노동상권 보장, 사회복지, 뭐 이런 어떤 우리의 인간, 우리 어떤 이런 평범한 시민들의 인간의 일상사리를 규정해놓은 헌법이거든요. 그게 뭔데 너무나 많은 국회의원들이 여야 가릴 거 없이 5년 단임제 문제 있다. 헌법 바꾸자. 5년 단임제 문제 있다. 헌법 바꾸자. 이게 되게 불쾌한 거예요. 여튼 그래서 사실은 개헌이라는 아주 나쁜 전통을 이분이 만드셨고요. 사실 어울리죠? 두 번째 유일주의입니다. 이 일미주의 아까 했던 얘기인데 이게 이제 나중에 박정희 때 더 극단화된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특정한 어떤 정치가를 숭배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믿어야 되고 따라야 되고 그 역사적 폭풍이 지금 너무 세잖아요. 이때도 문제였었고 박정희 때도 문제였고 전두환 때도 문제였지만 IMF가 딱 터진 다음에 그 다음에 갑자기 아버지들이 그때 저는 이제 대학생 되고 저희 아버지가 원래 이거 얘기해도 되나? 방송인데 저희 아버지 원래 김영삼 대통령이 좋아하셨어요. 저희 집안 이북 오동의 출신이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인 집안이었는데 저희 집에서 김영삼을 좋아했다는 건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특별한 거예요. 왜냐면 저희 장할아버지 다 경찰들이시거든요. 그런 집안이었기 때문에 제가 대학교 들어갔었을 때도 둘째 장할아버지가 막 저 감시하고 데모할까봐 이상하게 계속 보여요 제 눈에.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경찰이 눈에 안 보여야 되는데 이게 저희 장할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멀리 있고 구석에서 딱 보여요. 제가 아는 사람. 그래서 장할아버지 웬일이야? 안녕으로 도망가버려. 막 그랬었는데 근데 IMF가 딱 터진 다음에 저희 아버지께서 김영삼에 대해 너무 실망을 한 거죠. 자기가 그렇게 좋아해서 뽑았는데 저희 아버지 처갓집이 전라도거든요. 큰 삼촌하고 둘이서 맥주병 깨고 싸운 적도 있어요. 김영삼, 김대중 막 이러면서 막 싸운 적 있고 그런데 김대중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박정희로 가셔서 저한테 저번 박근혜 대통령이 될 때도 그분의 따님을 위해서 네가 좀 헌신해야 되지 않냐. 제가 좀 정반대로 헌신하고 있어서 웃긴데 아무튼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신드롬들이 지금도 영향을 주고 인터넷 찾아보면 아이 진짜 10대들, 20대들 문제예요. 앉아서 두 가지를 하는 거야. 첫째 여성 혐오. 김치녀 뭐 이런 거 있잖아. 여자들은 뭐 폐해대 뭐 막 계속 그런 어떤 말도 안 되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이승만 미화. 계속 재생산 하고 저 같은 사람들 블로그나 페북 같은 데 찾아와서 욕 남기고 뭐 거짓말을 일삼는다고 얘기하고 뭐.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뭐 뻥튀기 같은 클릭 하면 이게 뭐 블로그에 막 이렇게 먼저 올라와요. 저도 제 이름 이렇게 네이버에 쳐보면 한국 대학생 포럼인가 그구 학생단체 있어요. 걔네를 제가 작년 국정화 때 그러니까 씹은 게 원래 화제가 됐어야 되는데 씹은 기사는 별로 안 유명하고 그걸 지들이 되게 저급한 수준으로 재방박 기사문을 냈는데 그게 어디냐 동아일보하고 미디어팬이라고 변희재 쪽에서 그걸 크게 기사를 실어줬어요. 제 이름만 치면 그게 제일 위에 나와요. 어떻게 방법이 없나? 아무튼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지금 사라진 게 아닌 거거든요. 헌법을 뜯어 고친다는 발상. 너무나 쉽게. 두 번째는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잘 뽑으면은 나라가 잘 굴러갈 것 같다는 환상. 그 환상을 위해서는 역사 왜곡이건 사적 폭력이건 아무 상관없는. 그럼 야당은 잘했냐? 야당은 잘하진 않았어요.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한민당이 이제 하여튼 그 한민당도 막 개헌을 하고 싶었고 했기 때문에 아휴. 그래서 이거죠. 그러니까 사회적 자원이라는 게 한편에서는 대통령제가 갖고 있는 대통령의 리더십이 성장이 되어가는 기간이어야 하고 그 나라 역사라는 게 또 한편에서는 대통령을 견제하면서 법을 잘 만드는 의회의 훈련 기간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발전한 선진국들을 보면 많은 시행착오가 있지만 2, 300년의 과정을 통해서 대통령은 어떤 대통령이 되어야 되는가 국회의원은 어떤 국회의원이 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문화적 훈련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승만 박정희가 너무나 독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독재의 폐해도 너무 크고 그 독재에 저항하는 야당? 그 포지션이만 너무 큰 거죠. 그러니까 그게 좀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국회의원이 국가를 지도하고 국가에서 뭔가 사회적 이야기를 만들고 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안 주어졌다? 뭐 오늘날 이게 정의당 분들이 계셔서 제가 발언하기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아무튼 정의당 짱 머리 감사하고요. 근데 자유당 창당입니다.
이것도 진짜 대박이에요. 이분은 정말, 이승만과 박정희의 특징이 뭐냐면, 정말 자기가 자기 권력 쥐는 건데, 이범석, 이분 되게 유명했던 독립운동가예요. 이분이 족청, 민족청년단이라는 단체를 만든 다음에, 아무튼 절대 충성했어요. 그냥 뭐, 정말 충성했어요. 정말 올인했어요. 정말. 그래서 자유당이라는 이승만 개인 숭배 정당을 만들 때도 이범석이 다 만든 거예요. 내심 기대했던 게 뭐냐면, 그럼 내가 국무총리가 되겠지. 딱 생각했어요. 아이, 국무총리예요. 버림받죠. 바로 버림받아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한민당이 이승만을 밀어주면 우리가 뭐 되겠지. 버림받았죠. 두 번째는 이범석이 되겠지 했다 또 버림받고 계속해서 버림받아요. 그러면서 자유당이라는 오직 이제 이승만을 섬기는 정당이 창당이 되게 돼요. 근데 이 자유당은 너무 요즘에 그 막 친박 뭐 이런 느낌이 나가지고 그래요. 아무튼 어쨌든 그래서 이범석의 족청 계열이 퇴출되는 모습들도 이제 권력 독점하는 과정 속에서 유명하죠. 그러니까 권력을 나눠 갖지 않는 모습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는 관료와 경찰 중심의 통치입니다. 이게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거죠. 그러니까 이승만은 이 얘기 잠깐 보치는 거지만 이승만은 누군가를 이용해서 그 사람을 제거한 다음에 오직 1인 숭배로 국가를 운영했고. 박정희 같은 경우는 적절하게, 아, 박정희 할 때 해야 되는데. 한 명씩 누굴 키워줬다가 얘가 나의 자리를 건들 것 같으면 제거하고. 뭐 이런 식이잖아요. 김종필 제거하고, 김지춘 제거하고, 박정희 사람, 아, 유럽 제거하고, 이런 식으로. 박정희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중앙정보부, 오늘날 국정원, 뭐 군, 이런 걸로 사회 통제했다면, 이분은 관료랑 경찰 중심의 통치죠. 공무원들이 철저하게 대통령이 수족처럼 구는 구조. 아, 기본적으로 뭐 어느 나라든지 행정부의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수족이 돼서 활동을 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심한 경우는 정말 좀 찾아보기 힘든 그런 문제들도 좀 일으키게 되고요. 폭력이 횡행했죠. 암살, 학살, 법살, 정치깡패. 그 암살은 이제 김구, 법살은 아까 조봉암 얘기했고, 정치깡패는 나중에 이제 국가정보원, 그러니까 이제 중앙정보부 같은 게 만들어지면서 국가폭력으로 바뀌게 되고, 학살은 이제 그거죠. 6.25 전쟁 중에 있었던 거죠. 6.25 전쟁 중에 우리 밀리니까, 그 밀리는 가운데서 남한 내에 있었던 좌익들이 발언하면 어떻게 할까에 대한 광범위한 두려움 때문에 무차별적으로 이제 죽이는 여러 가지 학살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뭐, 보도연맹 학살이나 거창행민 학살 사건 같은 경우는 잘 아실 거고요. 나주부대 학살 사건 같은 제가 얘기를 많이 하고 다녀요. 나주부대 학살 사건은 뭐냐면, 나주 지역을 관리하는 부대인데, 일부러 공산군 복을 입고 나주 지역을 들어간 거예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공산군이 공산군 복을 입고 나주마을에 들어왔어요. 광진구에 들어왔어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김일성 만세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걸 보면서 너희들은 충성도가 없다 해가지고 나주 일대에 있는 사람들 쓸어버렸던 사건이에요. 너무나 잔혹한 형태의 살인. 그러니까 아무리 백보 양보하더라도 왜 6.25 전쟁도 문제지만 전쟁 중에 보여줬던 이승만 정권이 보여줬던 민간인 학살이라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모습이 너무 많은 거죠. 농담으로라도 제가 절대 안 하는 말이 뭐냐면 골로 간단 말이에요. 골로 간다. 골로 간다가 뭐냐면 골짜기로 간다라는 뜻이거든요. 골짜기로 데려가 사람들을 죽였어요. 데려가 사람을 죽였죠. 그리고 죽였죠. 바다로 끌고 가서 죽여서 버렸던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55년부터 58년, 뭐 50년대 때 기록을 보면 저쪽 어디야? 그 일본 해안가 쪽에서 우리나라 시체들도 많이 나와요. 아휴, 말을 말죠. 그 전체 속에서 학살을 좀 봤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되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겠어요? 네. 이게 오늘 여기 마무리입니다. 얘기하고 이제 뭐 질문을 듣고 이러면 재밌을 것 같은데, 아니 근데 문제 뭐냐면, 앞에, 이거, 권력은 잡았어요. 권력을 잡는데 너무 유능했고, 권력을 잡으면서 너무나 나쁜 것들을 만들어냈는데, 그러면 자기 권력을 잡았으면, 국가 운영을 잘했어야 돼요. 제대로 하는 게 없어요. 정치, 3.15 부정선거를 통해서, 일어났고 사유혁명을 쫓겨났죠. 정치 대실패했죠. 경제, 아프리카가 비견되듯이 원조경제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죠. 외교 부분은 조금 자세히 얘기 드린다면,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라는 게 있어요.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가 뭐냐면 지금 51년에 일본이란 나라를 국제사회에 이렇게 대비시켜주는 그런, 그러니까 6.25전쟁이 일어나니까 미국 입장에서 일본을 그냥 우리의 어떤 방공기지를 수용하기 위해서 일본을 국제사회에 대비시켜주는 거예요. 이때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에 들어가지는 못해요.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차후 보상이나 이런 문제에서 하나도 받지 못하게 되죠. 못 들어갔을 수 있어요.
그다음 한일협사에서도 역시 또 패배하게 되고. 그러니까 사실은 외교 부분에서도 이스만이 본인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서는 능수능란한 모습을 발휘했을지 모르지만 또 본인이 독립운동가였었기 때문에 일본과의 관계에서 꿋꿋한 자세를 취했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뭐냐? 외교사의 의미 있는 단일을 만들어냈다? 만들어낸 게 없어요. 다 패배했어요. 다 패배했어요. 50년대 때 사회문화는 뭐 정말 할 얘기가 없고요. 이때 뭐가 있었을까요? 가난과 빈곤과 뭐 이런 얘기들이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오늘 얘기를 전체 정리를 해보면 우리 사회에서 계속 구조적으로 얘기하는 건국이라는 가치, 건국이 있었느냐, 건국의 아버지로서 이승만이 있었느냐, 그건 아예 말이 안 된다. 자본주의랑 자유민주주의 그 어떤 기초도 이분은 놓는 게 없다. 두 번째로 그분에 대해서 독립운동사에서 아주 훌륭해도 독립운동가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젊은 시절에 그런 모습이 있었다. 그것도 인정한다. 인정하지만 그가 보여줬던 오만과 독선의 태도가 하와이에서 또 임시정부에서 수많은 독립운동의 어떤 모순과 분열을 일으켰고 그 분열의 정점에 서 있었다. 세 번째로는 해방공간에서 그가 권력을 잡았지만 그가 권력을 잡기 위해서 너무나 이상한 모양새의 우파라는 개념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게 지금까지도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우리 사회가 지금 이제 우리 여기 보면 뭐 독재 대 반독재, 독재 대 민주주의 이런 말을 쓰지만 사실 우리나라의 역사를 살펴보면 결국은 민족주의와 민족주의의 싸움이거든요. 한쪽은 그냥 맹목적이고 반공을 가장한 독재 권력의 민족주의인 거고 한쪽은 그와 싸우는 제대로 된 민족주의고 그 발목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었고 마지막으로 그가 만든 정권이 만들어 놓은 너무나 나쁜 어떤 전통들 그런 모습도 너무 많다 뭐 이런 부분까지 좀 고려해 본다면 박진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 그 아니라 쌍 욕을 하면서 끝내야 되나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냐면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가 엄청나게 오네요. 이승만 대통령이 울고 있는 거예요. 저 나를 이렇게 뭐냐면 그러니까 흥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라 하더라? 쟤 쓰레기야. 친일파야. 학살자야. 그 분노는 이해를 하겠어요. 열받고 답답하니까. 근데 그 단어들이 조금 더 가운데 있거나 조금 더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더 좋게 생각할 수 있는 촉매제가 돼요. 근데 이건 논리적이고 차분하게 대화를 해봐도 너무 문제가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좀 다소 화가 나고 답답하긴 하지만 차분하게 대국민 설득작전에 가리지 않는가. 우리 자식들을 교육을 시킬 때도 애한테 그냥 나빠 화만 내는 게 대답은 아니죠. 걔네 일배 클릭하면서 그걸 배우는데 근데 일배를 뛰어넘을 수 있는 제대로 된 어떤 그런 이야기들 그런 것들 좀 하면 괜찮지 않을까. 일단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마치고 직답을 들으면서 좀 더 자세한 뭐 혹시 또 나눌 얘기 있으면 같이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